수령은 시키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죠. 로켓의 질량은 M0, TM0, 그 다음에 처음 속도를 V0, 최종 속도를 V1, 추진체의 분사 속도를 V. 최종적으로 우리는 분사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V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A의 분사 속력, B의 분사 속력, 지금 요거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A 자리에는, A 할 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왼쪽식은 9 대입하면 되고, 9는 얘가 V, 로그에 M1 분 M0 16이라고 또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B에서는 여기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좌변은 V 로그에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VA랑 V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배인가니까 나누어 봐야 되겠네. 로그 16 같은 경우에는 1.6 곱하기 10 되어서 얘는 로그의 1.6 더하기 1인데 로그 1.6 0.2라 하죠. 그래서 얘는 0.2, 로그 10은 1. 그래서 저 자리는 1.2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 A가 빠졌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볼 건데, 왼쪽은 3분의 9가 되고, 얘는 VA가 되고, VB가 되고, 이거 A인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로그의 16 나누기 로그의 A,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로그의 10 나누기 로그의 A 하면, 얘랑 얘랑 약분 되겠죠? 요 자리에는 1.2 넣으면 되고, 요 자리에는 1 넣으면 되고. 그래서 요거 먼저 약분하면 3, VB, 로그 16 자리에는 1.2, 얘는 1, 이렇게. A는 B의 몇 배인가요? 하니까 A, 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보면, 1.2 넘겨서 VA는, 곱하기 1.2분의 3. 6분의 5 해주게 되면 6분의 15, 2분의 5, 2분의 5 되겠네요. 2.5. 해서 VA는 VB에 대한 2.5배입니다.